몸무게 5톤의 거구, 아시아 코끼리는 이 동물원 최고의 대식가. 먹은 양의 3분의 1을 똥으로 쌉니다. 사육사들에겐 이 똥이 코끼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죠. 약 한 덩이가 약 700g 정도 나가고요. 약 8덩이 정도를 한 번에 배설합니다. 건강한 배설물은요, 이제 약간 초록색 빛이 돌고요. 형태가 약간 이제 동그란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쉽게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. 코끼리 똥은 또 약으로도 쓰입니다. 바로 이 사자들에게 말이죠. 그럼 코끼리 똥이 사자에게 어떻게 약이 되는지 지켜볼까요? 저런, 사자가 코끼리 똥을 먹네요. 그것도 아주 맛있게 말이죠. 좀 기운이 없다거나 환절기 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가끔씩 코끼리 똥을 줍니다. 아마 야생에서 그 초식 동물들을 사냥했을 때 장속에 있는 그 변이 되기 전에 장속에 있는 성분을 먹기도 하는데 막 그런 습성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흰손 긴팔 원숭이의 어미는 새끼에게 자신의 똥을 먹입니다. 부족한 장내 미생물을 채워주려는 모성애죠. 얘들도 그 장내 균충을 만들기 위해서 애기들한테 분을 일부러 먹이기도 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속이 안 좋을 때 요구르트 같은 거 먹듯이 얘들도 약간 행동이 더 안 좋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먹어서 장 속의 균을 새롭게 형성시키려고 먹기도 하겠죠. 네. 그런 행동이 간간히 보이니까. 토끼는 제가 싼 똥을 먹습니다. 맹장변이라는 부드럽고 묽은 똥이죠. 소화가 덜 된 섬유질의 영양소까지 완전히 흡수하기 위한 방법이라네요. 똥을 이용하면 장에 유용한 미생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나 봅니다. 코알라처럼 말이죠. 이제 코알라의 습성상 유칼립투스 잎을 먹기 때문에 소화에 그게 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. 네, 그 젖을 먹다가 유대류가 먹다가 얘가 이제 초식 자기 먹는 먹이로 가게 될 때 독소 활동 독소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게 되면 이제 새끼는 죽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무조건 코알라 같은 경우는 새끼가 어미의 분변을 먹어야 됩니다. 어미의 그 안정화되어 있는 미세균층들을 먹어서 자기 몸 안에 만들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어미처럼 어미가 먹는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